음악인데요. 네. 여기 좋아요 있죠? 예, 보입니다. 이거를 바로 클릭하면 페이스북 항목에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네. 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바로 공유가 친구들한테 다 되는 거예요. 네. 네, 그 정도. 확인하면은 네. 이건데 지금 제가 처음 해본 거라 확인하면 처음에 누르게 돼 있는데 네. 다시 안 하게 확인하면은 이 트랙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입력했습니다. 아까 떡 뜬 거 보셨죠? 네. 네. 그러면 된 거예요. 혹시 그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? 페이스북으로 가볼까요? 예. 제가 이거를 지금 이 기능이 신제품 레이에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렇죠. 것이죠. 속도가 느린 건 네트워크의 문제. 비가 와서 그런가요? 어? 나왔나요 벌써? 업데이트 중이래요. 제가 올린 건 아직 뜨진 않았나 본데요. 아 그러면 그동안 그 친구들이 올린 미디어를 모아서 보여주는 아까 그거요? 네. 보여드렸던 거? 예, 그 기능 지금 볼까요? 기다리면서 네 그럴게요. 얘 왜 이런데 갑자기 또 방송인 걸 아는구나. 네. 왜 이래요? 어? 왜 이러지? 네. 뜯는데 오래 걸리네. 아까 보여드렸던 거, 요 네. 미디어 검색 페이스북 마크 옆에 달려 있잖아요. 네. 그 마크를 누르시면 아까 기자님 봤을 때 바로 다 뜨더니 이렇게 제 친구들이야.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제 친구들이 아. 올린 추천한 좋아요한 이 동영상들이 아. 동영상만 쫙 뜨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크만으로 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좋아요 한 것들이 올라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을 링크를 해서 좋아요 해놓은 그 동영상들을 링크한 예, 그 동영상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죠. 예를 들면 아까 페이스북이 정신을 차렸나? 네. 아이고 네. 캘린더고 현재 캘린더가 동기화된 것도 잠깐 네. 보여줬고요. 뉴스 피드 상에서 올라와 있는 네. 동영상들만 모아서 뭐 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잖아요. 근데 네. 동영상에 대한 것만 아까 거기서 다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아까 동영상을 공유해 준 게 누가 있을까? 이건 다 사진들이네. 맞아, 저희 블루토도 보였습니다. 네, 저 블루토 열심히 보였습니다. 아, 동영상들이 이렇게 안 나오나 또. 블로토만 많이 보이네. 나 이럴 줄 알고 마치 블로토를 네, 해가 꼬은 것 같은 이런 뿌듯뿌듯 열심히 보고 동생 금방 안 보이네요. 다 사진들만 많네. 여기 아무튼 여기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공유되는 동영상들이 아까 거기에 한 번에 동영상들만 모아져서 네, 보여지는 네네 여기 유튜브 예를 들면 소니엘슨에서 보여줬던 유튜브 요 동영상 요거를 네, 라이크하면은 만약 친구가 라이크하면 그것도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네. 제 친구들이 이제 띄워놓은 동영상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죠. 여기에서 네. 왜 넣었을까요? 이 기능을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을 해야지.